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죠. 부동산 활동론을 거의 다 해야 돼서 오늘은 복습하는 것을 좀 생략하고요. 그래도 약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랜만 맞죠? 한 번 안 오면 2주 만이니까. 자, 이제 바로 이제 진도를 들어갈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걸 그냥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어떤 것들이었죠? 금융론 내용이었죠. 네. 네, 금융론에서 뭐 저당 유동화 이런 거 했었죠. 네, 저당 유동화 개념은 뭐죠? 예. 네. 예,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을 어떻게 살렸어요? 유동화의 뜻은? 유동화의 뜻은? 현금화라 그랬죠, 현금화. 은행이 갖고 있는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예,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행들이 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예, 구조하면 뭐 생각이 나야 되고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예, 생각이 나야 됩니다.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예, 2차 시장이죠. 그 다음에 효과는 뭐예요?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서 각 주체가 있죠. 차입자가 있고 1차 금융기관이 있고 2차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죠. 주체별로 보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은행 때문에 도입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금융기관이 현금을 마련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현금을 마련하기 쉽게 되면은 차입자들이 돈을 더 쉽게 대출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이렇게 했고요. 증권사는 투자자들, 여러분들을 투자자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2차 금융기관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했죠. 맞나요? 네, 그게 효과고요. 다음에 증권에서 MBS에 대해서 얘기했죠. MBS에서 저당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해서 MBB, MPTS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MBB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MBB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더라도 이번 1순환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콜방언이 또는 뭐 초과담보는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리츠라는 거 하고요. 자금 조달 방법에 리츠는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의 부동산을 쉽게 매입해 줄 수 있도록 회사를 쉽게 차릴 수 있도록 했던 거였죠.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회사 그게 바로 리츠죠. 그래서 우리가 리츠에 자금을 투입을 하면은 리츠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리츠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리츠 회사 명의로 구조 조정하는 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 조정하는 목적의 리츠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는 구조 조정 목적의 리츠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위탁관리 리츠가 가장 많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 규정상 리츠는 세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 리츠, 요거 실체형이고요.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요거는 명목형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했었고요. 그게 지분금융이었죠. 그리고 PF 방식이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서 무담보, 무신용, 담보도 묻지 않고
신용도 묻지 않고 오로지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맞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이 도산되더라도, 프로젝트가 도산되더라도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랬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는 조금은 더 자세히 해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신디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으로 넘어와서 부동산 이용 활동에 대해서 단어 뜻 정도 체크하시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들어와서 앞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개발의 본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이 개발부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개발,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입지 선정, 지대론, 지가론, 또는 이제 도시 성장 구조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론 하고요. 이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론은.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론. 요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마케팅. 마케팅은 요것도 이제 한 문제. 그다음에 지대론하고 도시 성장 구조론. 지대론도 거의 한 문제 정도고요. 도시 성장 구조론은 원래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인데 지대론이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요. 이거는 10분의 3에서 4 정도예요. 다음에 이제 입지론이 있고요. 입지론이 한 두 문제 정도 좀 잡다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나눠져 있고요. 대신 이게 투입 대비 산출 효과로 따진다면은 이게 이제 가장 알짜배기입니다. 이거는 공부해야 될 분량이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분량이 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보다는 이제 그 경제론이라든가 투자론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개발론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제 개발의 뜻이라든가 뭐 개발의 가장 간단한 것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하고요. 다음에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거 하고요. 다음에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게 이제 타이틀을 걸어놓고 공부할 내용이 조금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용어 정리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좀 이런 것들이고요. 어찌 보면 이것도 거의 용어 정리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민간 개발의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것들이 간혹 나와서 이거는 조금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441쪽에 그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우석 여기서부터죠.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게 있죠.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주제는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학자마다 분류하는 게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이걸 꼭 학자들이 분류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개발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렇게 원룸 주택 지어서 분양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세대 주택을 하나 지어서 또는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실무적으로는 빌라라고 그러잖아요. 빌라 지어서 분양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랬을 때 걱정스러운 거예요. 부닥칠 수 있는 위험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사실은 분양 안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게 이제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별로 없거나 또는 공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너도 나도 그냥 빌라 짓는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 공급과 관련된 상황, 이런 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안 팔리는 거. 예, 너무 많아서도 안 팔릴 수 있고 수요가 적어서도 안 팔릴 수 있죠. 이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그런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법 규정대로 건축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일단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이 땅에다가 이 땅에 뭐 근린 제1종 근생이 들어올 수 있느냐, 제2종 근생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용도 지역에 따라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샀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층수를 못 올릴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 규정상 문제죠. 자, 근데요, 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법이 무슨 법 있어요? 크게 공법, 사법, 사법의 대표가 민법이잖아요. 공법, 사법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뭐 지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외에 나머지는 공법이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얘기는 어느 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법에서 나온 얘기죠. 사실은요, 지금 방금 법적 위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법적 위험은, 공법상의 위험은 간단해요. 법 규정대로 지키면 돼. 그건 내가 조사를 하면 된다고요. 여기 1종 근생인지 2종 근생인지 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는 그냥 법에 다 규정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건물 짓고 있는데 옆에서 문제 날리네, 소리 들리네, 이렇게 민원 넣는 게 더 골치 아파요.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사법상의 관계, 사법상의 관계. 민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이라고 할 때는 공법상 위험도 있지만 무슨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법상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위험이라고 할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수동적으로만 듣고, 이제 내가 듣고 시험, 그냥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법적 위험, 법적 위험, 이거는 사법적인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공법적인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더 골치 아픈 건 사실 사법적인 위험이에요. 민원 넣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고요. 법적은 공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위험이 있고 또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 있다고요. 안 팔리는 게 문제, 안 팔리는 게. 너무 수요가 적거나 공급이 많거나.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 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어떤 애, 국제 유가가 어떤 애 하는 데 따라서 비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개발 기간이 길면은 이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처음에 예측했던 비용보다 훨씬 초과할 수가 있어요. 또 개발 사업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막 문화재가 출토되고 막 이러고 보세요. 문화재 출토되면 어떻게 해요? 문화재 출토 올 수도 없이 올 수도.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빌려서 투자하던 그 이 금융 비용, 빌려서 지금 개발하고 있을 거, 빌린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위험이 비용 위험, 비용 위험. 비용 위험. 그래서 크게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나누어요. 여러 가지 위험들 중에서도.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한 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뭐 워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대책이 법적 위험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공법적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은 공법적인 거죠.
이거는 사법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어요. 사법적인 대책은 거의 힘든다고 봐야 되겠죠. 개발하기 전부터 주위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나 이거 개발하는데 민원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분양된다는 건지,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공급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조사하는 거를 이제 흡수 분석한다 그래요. 흡수 분석. 이거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흡수 기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 분석은 퍼센트. 지난 1년간 이 동네에 총 100채가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 80채가 분양 또는 임대됐다. 그러면은 흡수율이 80%가 되는 거예요. 이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아, 이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흡수 기간 또는 흡수 시간이라는 건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100% 분양 또는 공급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는 짧을수록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좀 괜찮구나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분석하는 거는 과거 분석이에요. 미래 분석이에요. 이 자체는 과거 분석이에요. 지금 지난 1년간 얼마나 하는지. 이 자체는 과거 분석이지만 이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 분석이라 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보다 초과될 때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대신 상대방은 어떻게 계약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을 높여서 계약하려고 하겠죠. 추가적인 부담을 자기가 어쩌면 져야 된다면은 처음부터 계약 금액을 높여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면은 하나를 얻게 되고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이런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442쪽에 법적 위험, 시장 위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44쪽으로 넘어가면은 비용 위험이죠. 내용은 지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교재 이제 분량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442쪽에 법적 위험 있죠. 법적 위험에 니은에 있는 내용이 그 하나의 대책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 분석을 한다. 그리고 시장성 연구 요거 이런 개념들을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서도 또 좀 언급이 돼요. 여기 타당성 분석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좀 해주시고요. 444쪽의 도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445쪽에 이제 타당성 분석을 보겠습니다. 그 가로 2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가로 2번은 가로 3번을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투자를 하는 게 좋으느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 우리 투자론 했잖아요. 투자론 해서 가유순전후 해서 들어오는 돈 계산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매순전후 들어오는 돈 했잖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투자된 금액하고 비교하잖아요.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따져봐서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충분한 수익이 있으면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개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발하고 투자하고 결국은 얘네들이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비교하는 거거든요. 투자할 때는 어떤 돈이 나가는 돈이요? 내 주머니에서 투자되는 금액, 지분 투자액 나가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매달 매달 임대료 수입, 매년 임대료 수입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 여기서 나가는 돈은 뭐예요? 개발에서 나가는 돈은 여러분들이 개발한다면 나가야 되는 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돈이 나가요? 빌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면 어떤 돈이? 땅 사야죠.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또 건축비. 예,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 건축비 나가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요? 뭐 임대하면은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들어올 거고요. 또 분양하면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요거하고 들어오는 돈 분양 수익금이죠. 요거하고 따져보는 거요. 따져봐서 들어온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타당성 분석이 그게. 그러니까 투자론에서의 타당성 분석하고 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거는 똑같은데 다만 그게 분양수익금이냐 임대보증금이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지 결국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계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투자론에서 예를 들 때는 원룸주택을 예를 들었잖아요. 원룸주택. 예, 원룸주택 아니에요? 20칸짜리 맞잖아요. 20칸짜리 원룸주택 1년에 얼마씩 버는 거라 그랬어요. 1년에 500만 원씩 번다 그랬잖아요. 1년에 500만 원씩 20칸이면은 가능 총소득이 1억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그냥 지었잖아요. 지어냈잖아요. 500만 원 번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500만 원이 정말로 500만 원이 될지 안 될지를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 단계 전 단계도 있어요. 사실 투자론에서도 브리핑할 때 그냥 브리핑하면 안 된다고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지금 주변 시세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데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자료를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앞 단계를 생략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략 안 해요, 그냥. 분양 수익금이 얼마다라는 거를 뭘 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얼마 정도 분양될지 또 임대 보증금이 얼마 될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또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분양 시작합니다 하는 그날 100% 분양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라는 게 있죠. 흡수율이라는 게 이게 서서히 분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총 개발 비용이 30억인데 들어오는 돈이 한 40억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40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들어온다고요. 30억 개발 비용도 뜨문뜨문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시점이 다르죠.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다 시점을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언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언제 어느 정도 돈이 나가겠구나. 그런 것들이 다 되어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전 단계에 뭐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자료 수집.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그 445쪽에 일단 밑을 먼저 보세요. 밑을 동그라미 2번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447쪽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맞나요? 자 거기에선 지금 이 둘로 나누고 있어요. 이 타당성 분석을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요. 두 단계로 이게 사전에 자료 수집하는 단계예요. 요 단계가
계산하는 단계요. 자, 요 경제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줄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자, 그럼 타당성 분석이 다른 타당성 분석도 있다는 얘기죠. 법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굳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이렇게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타당성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분석이에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롯데, 제이롯데 아시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 안 들죠? 예, 저도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지나는 가야 돼요. 자, 근데 그 제2롯데월드를 노무현 정부 때 허가했어요? 언제 허가했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는 허가를 안 했어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시설과 관련된 거라. 이 서울공항의 이 활주로 방향 때문에 그 허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통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에서 법적 타당성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MB 정부 때 허가해 줬죠. 어떻게 허가해 줬어요? 활주로 방향을 3도 트는 거죠. 예, 트는 비용은 누가 되고요? 롯데가 되고. 자, 이거 법적으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허가는 받았잖아요. 법적 타당성 통과하는데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용이 발생해도 수익금이 많으면 개발하는 거죠. 결국은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뒤늦게 지금 뭐 싱크홀이니 뭐니 비용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집안이 얼마 침하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집안 침하 현상도 나타난다 뭐 이렇게. 그러면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 해도 결국은 수입되는 금액이 많으면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경제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법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방식에서는 여기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이걸 이제 여기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계략적인 분석을 해요. 계략적인 분석, 자료 수집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 안 했어요. 계략적인 분석이고 채택 가능성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택 가능성은 대략적인 채택 가능성을 말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익성을 보는 수익성.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은 구체적으로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단계로 나누는 게 지금 444쪽부터 설명 들으십시오. 설명할 때는 지금 이 444쪽 그 하단부터 447쪽까지는 일단은 그 동그라미 4번 경제성 분석과 시장 분석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다른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445쪽에서부터 447쪽까지 세 페이지에 걸쳐 내용이 있지만 본 내용은 447쪽에 동그라미 4번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량을 확 줄일 수 있죠.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단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 이거 이 두 단계 있다는 정도는 아시면 돼요. 두 단계 있고 그 4번 동그라미 4번 뭐 보면 분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분량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표시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요거밖에 볼 거 없다 이렇게. 그러면 분량을 많이 줄여서 하고 이제 곧 넘어가시면은 448쪽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 체계라고 돼 있고 가로 1번에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가로 2번에 이제 지역 경제 분석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시장 분석 있죠. 가로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순서가 이제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GCC 타투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이 가로 2번부터 가로 6번을 그냥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따로 넘버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 분석, 이 두 단계로 할 때 시장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 G, C, C까지고요.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 타, 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 C, C 지역 경제 분석하고요. 이게 시장 분석하고요. 시장성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세분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타당성 분석이에요. 예, 투자 분석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넓은 의미 이걸 다 포함하는 거고, 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수요 공급 상황, 수요 공급만 보는 거, 수요 공급만. 이건 이제 전반적인 거 다 보는 거고요. 이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게 사실은 요 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지역, 여기가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150만인가요? 150만 정도면 보통 대형 할인점을 몇 개 정도 잡으면 될까요? 150만 되는 지역이면 대형 할인점을 한 6개? 5개, 6개? 6개? 6개면 조금 많은 듯 하고요. 5개가 적당하거나 수익이 괜찮을 수 있고요. 몇 개 되죠, 여기? 대형 할인점? 여기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이 동네가 돈 좀 있는 동네일 수도 있고요. 돈 좀 있는 동네는 조금 적어도 개수가 많아도 소득이 매출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근처 지금 저기 뭐죠? 저기가 이마트, 홈플러스. 저기 홈플러스 이 전국 최대 홈플러스 있다며요. 유성 홈플러스가 전국 최대 규모라며요. 예, 여기하고 저기하고 반석에 롯데마트 있고 저기 또 저쪽으로 가면은 저 밑에 또 롯데인가 있잖아요. 롯데인가 거기가 저쪽 서대전 저쪽으로 더 밑으로 가면은 그 롯데마트 있잖아. 거기도 반석에도 있고 홈플러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마트 또 이 근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다섯 개네. 그럼 저쪽 동쪽 동네는 없어요? 거기도 많아요? 장사가 되나 그러면? 한 20만이면 한 하나 정도 잡으면 돼요. 사실은 20만에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0만에 하나면 돼요. 하나. 그럼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를 뭐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릿수 보고 판단해요. 머릿수 보고. 머릿수만 보면 딱 어느 정도가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의 경우에는 인구 20만이면 오프라인 학원이 안 돼요. 인구 20만이면 아예 그 오프라인 학원은 안 돼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구 규모만 보고도 벌써 뭐는 된다 안 된다가 대충 나온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어떤 부동산을 개발한다. 방금 그런 대형 할인 매장을 개발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오피스텔을 개발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뭐 사무용 빌딩을 개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규모만 놓고 봐도 아 그런 건 한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려면은 그 지역이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게 뭐 연구단지가 많은 동네냐 아니면은 공장이 많은 동네냐 이런 것에 따라 이게 필요한 부동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산업이 주된 산업이냐. 여기는 연구단지가 많단 말이에요. 연구하는 그런 곳이. 또 다른 데 가면 공장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이게 이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전반적인 거 다 살펴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주된 산업, 교통 체계 이런 전반적인 다 보는 거를 총량 분석이라 그래요.
정량 문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가를 개발한다고 치고 제가 오피스텔을 개발한다고 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총량 분석 한다고 치고 제가 이런 총량 분석 한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한 총량 분석과 제가 한 총량 분석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는 대전 인구가 150만인데 제가 조사할 때는 130만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는 여기가 연구단지가 주된 산업이고 제가 조사할 때는 공장이 주된 산업이고 달라요? 총량 분석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사하나 제가 조사하나 거기 그 지역의 인구, 소득, 교통체계 주된 산업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큰 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총량 분석하는 거는 무슨 부동산을 개발하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부동산을 개발하든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 다 보기 때문에.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제가 지금 오피스텔 개발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 뭐를 살펴봐야 돼요? 오피스텔 살펴봐야죠.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상가를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더 살펴봐야 돼요? 상가를 더 살펴봐야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이가 난다고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그러니까 상가 개발하려면 상가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로 3번 보십시오.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부터 448쪽의 가로 2번 지역 경제 분석해서 거기 대상 지역, 대상 시장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반적인 다 본다 그랬죠. 거시적 시장 분석의 한 부분이에요. 전반적인 보고. 근데 괄호 3번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일정 시장, 지역 시장 단위에서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 분석 나오죠.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그 의미라고. 특정 유형 부동산이다 라는 의미가 너가 상가를 개발하려면 상가에 대한 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너가 오피스텔을 개발하려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성 분석은 그건 일단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 2번 지문이 더 이 특징이에요. 2번 지문. 449쪽 맨 위죠.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누가 개발된 부동산이 누가 개발한 부동산이요? 누가 개발해서 개발된 부동산이요? 그 지금 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컨셉이라는 게 어떤 부동산이라는 게 컨셉이 있으면은 그 내가 지금 개발한 부동산이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얘가 잘 매매될지 임대될지 그거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예, 이런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살펴봐서 아,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옆에 오피스텔은 1실당 주차 한 대인데 우리는 1실당 주차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오피스텔들은요.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대부분. 예, 특히 상업용, 업무용 오피스텔은. 예, 업무용 오피스텔들을 보세요. 거기 업무니까 사람들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상근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근하는 직원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몇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면 손님 오면 손님 주차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근데 그거를 많이 갖춘 이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주차 공간을 충분히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잘 입점시키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입주한 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다른 이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되게 해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토지 매입비,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어떤 공법상 제한, 건축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가 지나가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계산, 타당성 분석. 그래서 얼마나 잘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구체적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구체적인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측정해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투자론에서 배운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에서는 이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 자, 그래서 이런 단계로 GCC 타투 이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단계보다는 뒤에 있는 요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셨죠? 지금 단계에서는 고 괄호 2번부터 6번까지 GCC 타투 요거를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그다음에 449쪽에 부동산 개발에 유행해서 신개발하는 거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개발하고 있죠. 재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거는 단어 4개만 체크하면 돼요. 보전, 수복, 계량, 철거 이렇게 단어 4개만 체크를 하고요. 일단 그 내용을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전과 수복, 계량, 철거. 근데 단어만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전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보전. 보전한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의 의미가 있어요. 현상 유지. 보전하면은 이게 현상 유지의 의미가 있으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전하겠다 소리는. 그럼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노후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노후화된 걸 유지한다고요? 노후화된 걸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다음에 수복은 무슨 뜻이에요? 수복. 복구한다는 뜻이잖아요. 복구한다는 얘기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노화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량이라는 거는요 뭔가를 더 개선시키는 거죠. 개선시키고 확장하거나 없던 거 첨가하는 것도 계량 이렇게 되겠죠. 이 키워드 이게 철거는 뭐예요? 싹 밀어버려. 이건 뭐 할 거 없잖아요. 이 단어 뜻만 알면 되는데 뭘. 그러면 이게 단락이 끝나는 거다. 됐나요? 그래서 보전은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노후 불량 상태 발생되지 않았으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 예방.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요 복구잖아요. 복구. 그죠? 복구시키는 거 복구. 그래서 현재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뭐를 제거시키는 거요?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시키는 거요. 그다음에 계량 이거는 셋째 줄에 있죠. 확장 개선 뭐 이런 것들 됐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이거는 공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맞나요? 공법에서 배우셨나 이거?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공법상의 이런 그 분류를 우리 개론에서 묻기도 해요. 간혹 자주 묻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뭐 공법에서 뭐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법에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452쪽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는 거기 단순 개발 방식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단어 뜻이거든요. 단어 뜻. 조금 전에 이것도 단어 뜻이거든요. 이건 단어잖아요. 단어. 그잖아요. 이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내용이 좀 있다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단순 개발, 이건 뭐예요? 단순 개발. 단어 뜻이요. 자력 개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단순 개발은 자력 개발이다. 자기가 직접 하는 거요. 환지 이것도 공법에 하시죠. 다음에 매수 방식 이것도 공법에 하시죠. 이거는 매수 수용 방식이라고 하죠. 매수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하죠. 다음에 혼합 방식 이거 2번과 3번 더한 거죠. 맞죠? 환지와 매수 더한 거잖아요. 이것도 공법에 하시죠. 뭐 제가 별로 할 게 없어 이거는. 그다음에 합동 신탁 개발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합동은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신탁은 신탁 개발은 신탁한 후에 개발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공영 개발 여기에서는 공영 개발 뜻은 간단해요. 공영 개발은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끝이에요. 공영 개발 의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공영개발은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거다.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넣어가 보세요. 공영개발의 필요성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공영개발이라는 게 어디서 처음 나왔는가 하면은 정책론에서 이미 나왔어요. 앞에서 정책론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 했잖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했죠. 정부의 개입 필요성. 이거는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 그랬죠. 또 정부의 개입 수단도 했죠. 이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여기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입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고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는 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느냐 할 때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 공영 개발은 정부의 개입 수단으로서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 직접 개입했던 직접 개입 정부가 개발한 직접 개입 됐어요? 예. 근데 지금 그 필요성이 뭐예요? 공영 개발의 필요성이. 그 옆에다 써놓으면 되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같단 얘기예요. 공영 개발의 필요성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요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나와 있어요? 효율성, 형평성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은 필요 없어요. 효율성, 형평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무슨 측면? 이거는 효율성. 이거는 형평성 이미 끝났어. 그 효율성 형평성이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동그라미 2번이면은 1번 3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있는 그 논리적으로 계속 그 체계에 따라가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게 뭐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라고요. 됐죠. 가로 3번은 안 해도 되고요. 괄호 4번 안 해도 돼. 괄호 4번에 공영개발의 장단점 이건 해야 돼요. 표시는 일단 해놓으세요. 해야 되는데 이번 순환은 이제 좀 지나가고요. 설명하려면 또 조금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좀 바빠요. 오늘 조금 늦게 마친다 그랬죠. 약속 시간 잡아도 2시에 잡으라 그랬죠. 지금이라도 연기하세요.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공영개발의 장단점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454쪽에 택지개발 이거는 택지성숙도만 보십시오. 그냥 택지성숙도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택지성숙도만 보십시오. 지금 가능한 한 분량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민간개발방식 이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